와. 등심? 네네, 등심. 등심 주물럭? 와, 너무 맛있나 보다. 아, 그냥 넘어간다. 이야, 군침 돈다. 아, 육질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? 아니, 좋겠다.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유리랑 다니면은 이런 고향 음식들을 아, 아닙니다. 하루에 저는 피로를 풀면서 먹을 수 있는. 이영자 선배님이 한 끼를 먹어도 자기에게 대우하듯이 이렇게 진짜로 잘 먹는 게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주 좋은 거라고 하셔서 잘 되지. 저도 너무 고생하잖아요, 사실 스태프들. 제가 해주시는 거 딱 쉴 때 밥 먹을 때 그때 좀 맛있는 거를 먹고 또 간식 같은 거 맛있는 거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먹을 때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런 것들을 좀 그럼 보는 편입니다. 먹는 거 중요하지. 그럼요. 이거 두 번째는 드디어 우설입니다. 아, 어떤 맛일까? 아, 맛있겠다. 근데 이렇게 먹으면 우설이라고 안 하고 모를 거야. 근데 진짜로 몰라요. 맛은 안 몰라. 맛있는 고기. 소금만. 네. 아, 이것도 먹어도 되는 겁니까? 야, 이게 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좀 약간 느끼하다 싶으시면 명이나물 들어간 와사비인데 살짝 얹어서 드시면. 아, 이게 이제 완전 고기 맛이네. 아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지 않냐? 승희 어때?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. 승희야, 많이 먹어. 예, 감사합니다. 이런 간장 소스 진짜 처음 먹어봐요. 그 우설 드셔보니까 맛 어떠셨어요? 정말로 우설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쫄깃하고 육즙도 맛있어서 아, 이래서 율술랭 하는구나 잘 느끼고